악기의 정체는 해금이 아니라 중국 전통악기 얼후 단 두 줄로 뽑아내는 매력적인 음색. 아름다운 세 여성이 이 얼후의 매력에 그리고 선율에 푹 빠졌다? 우리는 얼후를 연주하는 미소울입니다. 얼후로 엮인 인연 미소울 악단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 공연할까? 이만 좀 키고 올까요? 세 사람이 조율 중인 이 악기는 바로 중국의 전통악기 얼후. 이 얼후 악단은 막내 다미 씨와 둘째 미정 씨 그리고 큰언니 유인미 씨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름은 얼후라고 해요. 이 악기는 현이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우리나라 해금하고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해금은 이 현이 명주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이올린 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색이 약간 바이올린과 약간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고 언뜻 보기에 정말 해금과 헷갈릴 법한데요. 숫자 2를 뜻하는 얼과 차현 악기를 뜻하는 후가 합쳐진 이름이랍니다. 얘는 이제 물론 구슬픈 음도 있지만 신나는 노래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우연한 기회에 얼후 연주를 듣고 그 매력에 빠졌다는데요. 얼후 하나로 엮인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중국에서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살면서 이제 얼후라는 악기를 알게 됐고 소리를 좀 많이 거기서 들었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뱀띠 띠동갑인데다 인미, 담이, 미정 이름 석자에 모두 미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미와 소울을 합쳐 미소울이란 이름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또 연주를 밖에서 버스킹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주하러 갑니다. 버스킹을 원래 자주 하세요? 저희가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했어요. 그러다가 좀 날이 오늘 좋고 밖이 선선해서 제가 오늘 공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신나 보이세요. 네, 제가 공연할 때 너무 좋아요. 악기에 음향 장비까지 꼼꼼히 챙긴 후 들뜬 마음을 품고서 버스킹 장소로 향합니다. 비록 구름대 같은 청룡은 없지만 그래도 미소울 악단은 씩씩합니다. 저희 공연하는 버스킹 하는 거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려고 영상. 저희 버스킹이나 이렇게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영상을 자주 찍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또 직접 우리가 연주할 때 듣는 거랑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게 또 다르니까 소리가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찍고 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얼후를 연주하는 미소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 아름다운 신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얼후 소리가 퍼지자 어느새 하나 둘 늘어난 청중들. 우리나라 해금이었나?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리가 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좀 새로웠고 아무래도 현악기다 보니까 동양적인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동안 많이 됐던 국악 쪽의 악기랑은 좀 미묘하게 결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단 두 개의 줄로 최신 가요, 영화 OST, 크로트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 미소울 악단. 오늘 경험으로 또 한 뼘 성장합니다. 미소울 파이팅! 얼후라는 악기 하나로 시작된 미녀 삼총사의 인연. 미소울의 얼후 선율이 앞으로 더 멀리 퍼지길 기대해봅니다.